일반적으로 복지하면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한마을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과 교류하며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진짜 복지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고우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정복남 씨는 이웃에 혼자 사는 김모 할머니를 자주 찾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피는 복지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학 때는 제가 아이랑 같이 온 적이 있어요. 제가 느껴간다기보다는 아이한테도 할머니가 계시구나, 이렇게 할머니랑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작은 아이한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복지 매니저 배정배 씨도 한 달에 두 번 거동이 불편한 47살 노모 씨의 집을 찾아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나를 기다려준다는 거, 나를 외로울 때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내 마음이 흐뭇합니까? 내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생각하면 아주 행복합니다. 실제로 배 씨는 기저귀 값이 부담된다는 노 씨의 사정을 주민센터에 알려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신다면 솔직히 지금은 온다면 받아주고 싶어요. 그럼 문을 열으니까 언제라도 오시라고. 보고 싶고. 지난해부터 광주 수안동에 사는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 등 48가구를 돌보는 복지 매니저는 모두 78명.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지원받도록 연계하면서 진짜 복지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